거짓말 공포. 의혹이 꼬리를 문탄핵 전국 내내 나는 거짓말 공포에 시달려야 했다. 의혹에 대한 대변인의 해명은 정확해야 했다. 각각의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는 과정에서 혹시나 오류가 있거나 잘못 파악된 거짓을 언론에 전달할 수 있다는 걱정에서 좀처럼 벗어나기 어려웠다.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원칙을 되씹었다. 그러나 불안했다. 당시 제기된 의혹들 거의 전부가 내가 대변인으로 있지 않았을 때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확인이 쉽지 않아 난감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당시 근무했던 사람들의 기억에 의존할 수는 없는 것이고 문서를 통한 정확한 근거가 필요했다. 의혹들은 가지각색으로 산을 이루었고 순식간에 퍼져나갔지만 팩트 확인에 따른 시간적 손실로 해명이 확산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한계에 부딪혔다. 팩트에 근거한 기사였다면 틀린 팩트를 잡아주며 정정 보도를 요구할 수 있었지만 전혀 근거가 없는 얼토당토 않은 기사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속수무책이었다. 100% 사실이 아니기에 사실 무근입니다 라고 하면 의혹은 의혹대로 나열하고 난 뒤 맨 끝에 청와대는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라고만 기사에 반영됐다. 소설 같은 가짜 기사는 바로 잡기도 어렵지만 바로 잡아지지도 않는다. 그만큼 무서운 것이다. 당시엔 그런 가짜 기사들이 넘쳤다. 대응하는데 무력함을 느낄 정도였다. 그렇지만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아야 했다. 다만 해명을 하고 난 뒤에 새로운 사실이 밝혀져 결국 나의 말이 거짓이 되고 많은 상황을 경계해야 했다. 청와대의 해명이 한 번이라도 잘못되면 국민 신뢰도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우려했던 상황이 청와대를 나오고 1년이나 지난 뒤에 발생했다. 2018년 3월 29일 검찰이 소위 세월호 7시간의 박 대통령 동선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방선거 국면에 들어간 시기였다. 다소 잊혀졌던 박근혜와 최순실을 떠올리게 하여 다시 공분을 이끌어내기에 충분했기에 검찰이 정치적 타이밍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만했다. 좌파 세력이 줄기차게 제기한 세월호 7시간 의혹의 핵심은 그 시간에 박 대통령이 성형이나 굿 미래를 했는가, 투약을 한 뒤 잠에 취해 있었는가 등이었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명확히 아니라고 밝혔다. 끊임없이 국민 감정을 자극해온 그 의혹들이 결국 괴담,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다는 것이다. 전혀 있지도 않은 사실 무근인 것이 사실 무근으로 밝혀진 데 대해 다행이라고 말하는 것조차 이상하지만 그래도 다행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언론에 또 다른 사실을 공개하며 주목을 끌었다. 세월호 사고 당일 오후 최순실이 청와대 관저에 들어왔다. 나는 놀랐다. 나는 당시 사고 당일 대통령의 머리 손질을 위한 미용사 외에는 어떠한 민간인도 들어오지 않았다 고 기자들에게 브리핑했었다. 경호실에 출입 기록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한 결과였다. 기록에 미용사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말을 그대로 믿었던 것이다. 검찰의 발표 이전까지도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거짓말이 됐다. 당혹스러웠다. 청와대를 나온 지 1년이나 지났지만 언론과 국민들에 대한 죄송함 그리고 자책감에 괴로워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왜 거짓 브리핑을 하게 됐을까? 기록에 의존한 확인에도 한계가 있었다는 얘기다. 최순실의 출입이 기록에 없었기 때문이다. 최순실이 이영선의 차를 타고 언론이 말하는 소위 A급 보안 손님으로 아무런 통제 없이 그대로 관저로 들어갔기 때문에 어떠한 기록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이다. 브리핑 당시에는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사실이었다. 참으로 허탈하다. 감추어져 있던 최순실의 존재가 이미 만천하에 알려지고 끊임없이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는데 왜 최순실의 관저 출입을 숨겨둘까? 1차적으로 출입 기록만 확인한 내 잘못이었다. 단순했다. 기록에 흔적 없이 최순실이 들어올 수 있었다는 가능성을 생각하지 못했다. 경호실 역시 오랜 시간이 지나 출입 당시의 근무자가 아닌 사람이 기록만 보고 확인해 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확인해 줄 수 있었던 사람은 3인방 뿐이었다. 그런데 그들도 대변인이 잘못된 브리핑을 할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 명 더 있었다. 최순실이 들어왔었다고 바로 잡아줬어야 했는데 그 어느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다. 최순실은 여전히 존재하지 않는 인물 유령 인물이었다. 물론 당시에는 그들 역시 정신이 없었을 것이다. 기억이 희미했을 수도 있다. 그래도 서운함은 감출 수 없다. 당시 세월호 당일의 행적에 대한 의혹은 성형 수술에 맞추어져 있었다. 그 위급한 상황에서도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은 성형 수술을 받아 얼굴이 부어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의혹이 핵심이었다.
최순실이 들어왔었다고 확인해준들 파장은 크지 않을 수 있었다. 최순실이 관저를 들락날락했을 것이란 추측은 누구나 하던 때였다. 매를 맞을 때 한꺼번에 맞았으면 더 나았을 텐데 숨겨진 사실이 뒤늦게 터져나오니 국민들의 감정은 더 악화되는 될 수밖에 없었다. 비밀주의가 불은 참하다. 최순실은 청와대 내 비서진들에게는 없는 인물이었다. 아마도 3인방을 비롯한 몇몇을 제외하고는 그 어느 누구도 몰랐을 것이다. 거짓은 거짓을 낳고 비밀은 더 깊은 비밀을 만들어낸다. 덮고 덮어둔 비밀이 터지면 폭발의 위력은 배가 된다. 최순실의 존재 사실이 그랬고 위급을 다투는 사고 당일 최순실의 출입 사실이 그랬다. 처음부터 관저를 오가며 대통령의 심부름을 하는 한 여성이 있다고 밝혔다면 비록 그 권력을 이용하려는 사람들로 많은 잡음이 생길 수 있었겠지만 차라리 공개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나았을 것이다. 친인척 비리가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주변을 처절할 정도로 관리한 박 대통령의 실수이자 잘못이 비밀로 묻어둔 데서 시작됐다는 점에서 참으로 안타깝고 아이러니컬하다.